드립. 긴 억센 잡초를 느슨하게 만들었다. 한 번에 뽑아서 저쪽으로 던지. 느낌이 잡초가 있으면 잘 안 뽑히니까 한번 느슨하게 했다가 한 번에 왼쪽으로 뽑기. 느슨하게 만들어서 쑥. 느슨하게 너무 만들면 안 되고 살짝 느슨하게 만들어 딱 한 번에 쭉 졸록 잡초를 꽂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느슨하게 만들었다가 쭉 느슨하게 만들었다 쭉 느슨하게 만들었다 쭉 확 뽑아낼 때 그러면 백스윙이 정말 조금에도 저쪽으로 뽑아내면 같은 거니까 백스윙을 살짝 뽑아내고 그러면 9번으로 백스윙을 안 해도 뽑아서 졸로 뽑으면서 저쪽으로 던진 뽑으면서 순간적으로 저쪽 던지기만 해도 뭐 백스윙을 거리 안 해도 9번 아이언 캐리 110m 나오니까 일반 뭐 9번 평균 거리나 비슷 살짝 있다가 뽑아내기 방향선도 또 엇바로 하고 조금만 더 뽑아내니까 9번 아이언 캐리가 120입니다. 그러면 더 뽑는다고 생각하면 느슨하게 확 뽑아내 126m 9번 126 백스윙을 거의 안해도 해서 순간적으로 잡초를 잡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늘렸다가 뽑아낼 때 몸으로 뽑지 말고 잡초 같은 건 없으니까 한 번에 확 뽑아내야 되는데 몸으로 뽑아내면 늦게 뽑아내기 잘 안 뽑히기 때문에 몸은 어차피 팔을 확 뽑으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초를 잡고 아니면 줄다리기를 할 때 상대편을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확 당기는 방심하게 만들고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거의 최소화하면서 방심하게 만들고 확 뽑아내기 거의 백스윙을 안 해도 거의 백스윙을 안 해도 9번 아이언 뭐 캐리 117m 나오니까 백스윙을 조금만 추가를 하면은 거리가 더 늘어나고 아이언이 6번 아이언 4번 아이언 아이언이 길어져도 똑같이 백스윙은 최소한 작게 하고 뽑아내
원아이언 175m 가니까 뭐. 우드도 마찬가지 뽑아내기 백스윙을 최소화해서 5번우드 200m 가니까 백스윙을 잘 안 해도 5번우드 마찬가지 백스윙을 최소한 순간적으로 뽑아내기 캐리 224m 나가니까 뭐 럼프 한 하면 235m 정도 백스윙을 안 한 것 치고는 엄청 많이 가 다시 보관해.